타고 들면서 수피드를 거의 먹은 상태예요. 다른 나무보다는 굉장히 그나마 불량한 상태이긴 한데 보면은 그 나무의 지금 절반 정도는 수피가 살아 있고 심지어는 이 밑에는 거의 없는 상태예요. 수피가. 그 네네. 그 작년에는 이나마도 거의 안 살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뭔 조치를 했냐면 남아있는 수피로 물이 이동을 그나마 하게끔 전정을 했어요. 전정을 해갖고 남아있는 수피로라도 물을 끌어올리게 해주니까 얘가 어떻게 됐냐면 수피가 더 남아있는 부분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물길이 된 거예요. 전정을 안 해주면 수피가 위로 안 올라가는 물이. 전정을 안 해놓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길로 갈 수 있는 물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전체가 죽는 말라 죽는구나. 물 부족으로. 네. 전정한 대로 물이 빠져나가라고 물길을 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에 입이 100개라면 예. 수피로 100개를 보낼 수 있는 양이 있죠. 그 수피에. 그러니까 처음에 상태가 50개 정도밖에 물을 못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50개를 떨궈서 전정이 떨궜다는 얘기를 50개를 없앰으로써 뭐가 되냐면 50개가 지나갈 수는 살아있게는 해놓은 거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이제 물을 받고 자기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를 두껍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전전접근해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맺고 나가는 과정이에요. 요게 작년보다는 한 0.5cm 정도 더 자랐고 얘가 더 자란다면 맺고 나갈 거예요. 얘는 충분히 시간이 이후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메꿔진 상태가 될 것이고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옆에 보면은 수피를 깔아놨고 그 수피 밑에 보면 흙하고 굉장히 투머니 깔아놓으셨다. 와우 대단. 인생이라니까. 저 흙하고 이걸 가져다가 이 부분까지 살짝 부드럽게 흙 60에 숲이 40 정도 되게끔 살짝 묻어준다면 여기서 뿌리가 내려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요 얇은 곳이 아니고 여기서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함으로써 얘는 완벽하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흡수하고 재생하는 그런 여건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부지런히 저기 그 약을 하고 이러시면서 병은 잡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뿌리만 다시 나게 나게 해줘도 무난하게 그 똑같이 처음 상태로 돌아갈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럼 선생님 그 흙을 네. 저런 데서 파는 것도 좋은데 좋죠. 산흙 있잖아요. 그도 좋아요. 산에 흙하고 숲이하고 섞어서 같이 섞어서 여기가 확실히 굵어졌어. 예,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해주냐면 요 정도까지 다시 이렇게 대양터 쉽게 말해 주는 거네. 동그랗게 해서 그렇죠. 뿌리를 다시 받는 꺾꽂이를 하는 개념으로 하면 이렇게 기부가 손상돼 있는 아이들도 뭐냐면 새 뿌리를 받으면서 금방 2년 정도 아니면 완벽하게 온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꼭 사과나무 아니더라도 다른 나무도 다 그렇게 흙 덮으면 뿌리가 나오는 게 식물의 특성인가요? 장미과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도토리라든가 이런 일부 식물들은 그렇지 않는데 대부분의 식물들은 조건만 맞으면 확실하게 나와줘요. 그래서 그것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꽂는 상태들은 뭐 밑에 있는 기부와 비교해서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요만큼 남아 있는 걸로도 기부 대비 그나마 저기 될 것이고 지금 올해는 여기를 가수원이 거의 전정을 안 한 상태예요. 왜냐면 그 지금 여기 있는 수영들이 뭐냐면 그 유럽식 수영들이에요. 유럽식 수영은 어떻게 하냐면 기계가 움직이고 있고 그것들을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이 사이에 두 개 좀 더 심어요. 사과나무를
두 개쯤 더 심고 기계가 움직이면서 이것들을 전정을 할 때 옆만 따내요. 기계로 쫙 옆만 따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과일이 다 있죠. 그러고 나서 밑에다 받침을 넣고 사과를 흔들어요. 나무를. 그러면 걔들이 두루룩 두루룩 떨어지면서 이동하는 거고, 나무를 어떻게 하냐면 바깥의 묘포장에서 3-4년을 키워요. 그래서 얼추 꽃이 피고 달리게 돼 있는 아이들을 가져다가 짠짠짠짠 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비를 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약 8년 정도 키우는 형태의 수영을, 외국 거를 카피를 해다 놓은 형태 부분이고, 우리나라 수영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저게 굉장히 높아요. 그 저기 키가 한 주키 4m 정도 될 거예요. 저 4m 정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슈퍼맨이나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그 두 분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수영을 사다리를 놓고 두 단 이내에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수영을 좀 낮추어서, 그래서 자기 좀 그 수영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했고, 왜냐면 자 여기서 지금 이 정도 가지가 있어도 뭐가 되냐면 햇빛이 부족해서 사과를 못 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에는 얘들이 이런 가지가 이 공간으로 왔다면 사과의 수확량은 3분의 1이 지금 안 돼요. 보면은 저기 공간 다 비어 있죠? 네. 저뒤편 네. 전체 사과가 쏘는 2,500평인데 한 30%를 못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평 정도 돼요? 700. 그렇죠. 2,500평인데 약 700평 농사밖에 안 짓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500평이면 2,500평 농사를 져야 되는데 700평 농사를 짓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을 보면은 이걸 땡겨야 되는데, 땡기려고 하면 자 저 뒤에 기둥들이 있는데 저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땡겨도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나무가 45도로 있는데 저걸 두고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두고 나무를 유인해서 당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휘어지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아주 폭넓게, 그러니까 지금 저 제일 끝에 있는 나무들은 당긴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로 갈 거냐면 도로 쪽으로 나가서 휘면 되겠죠. 지금 꼭대기를 휘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당길 수 있는 한은, 당기다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부러진 위에서 다시 출발해도 돼요. 왜냐면 천상 저 위에 있는, 지금 4m 위에 있는 저 사과는 못 건들어요. 저거를 건들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때는 젊을 때 얘기고. 지금은? 기를 쓰고 올라갔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사다리를 가져가게 해서 수영을 잡고, 그리고 저렇게 당긴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이 현재 있는 사과 나무에는 사과가 잎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등에 필요 없는 관계가 돼서 올해는 전정을 안 함으로써 무엇이 됐냐면 조금 편안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뭐도 안 할 거냐면요, 꽃도 안 따낼 거예요. 지금 사과가 이렇게 들어오면 보시면은 꽃눈들의 성장이 이렇게 빠른 아이가 있고 꽃눈들의 성장이 굉장히 느린 아이들도 있어요. 요런 것도 꽃눈이에요. 그러면 기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사과나무를 할 때 이거는 없애요. 얘는 빠르다고 없애? 아니요. 왜 그러냐면 과일이 달렸을 때 여기에 닿잖아. 나무 줄기에 다니까 네, 과일 형태가 안 좋을 거예요. 펴서 나온다고 해도 나무에서 손상을 받을 거니까 없앴어요. 이 과일이 컸는데 얘하고 맞부딪혀요. 얘도 뭐냐면 없애야 돼요. 기존에는
기존 방식으로는. 근데 뭐냐면 다 달라 그래요. 이것들까지. 뭐냐면 자 여기에 보면 과일이 달릴 수 있는 게 약 한 4,500개 정도 될 거예요. 이 나무 정도라고 하면. 오호. 4,500개 정도 달릴 건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따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과나무는 뭐였냐면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만큼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언제 달아놨냐면 작년 8월 달에 9월 달에 올 봄에가 다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보다 나 준비가 네. 다 작년 8월 9월에 달아놨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기간이 약 한 5-6개월 돼요. 그런데 그 5-6개월 동안에서의 토양의 영양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첫 번째로 나냐면 꽃눈 굵기가 달라져요. 그런 변화가 첫 번째로 발생을 하고 그 사이에 가뭄을 겪었거나 이렇게 되면 뿌리가 엄청나게 손상됐겠죠. 장비로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면 뿌리가 손상됐겠죠. 그러면은 여기 달린 500개를 다 못 따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험적으로 끊어내야죠. 끊어내서 뿌리가 50% 손상을 받았다면 500개가 아니고 250개를 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를 그 기간 동안 훨씬 더 확장을 했고 영양적으로 확장을 해놨다면 그 500개는 얘가 달 수 있는 작년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선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6개월 사이에 나무가 훨씬 더 잘 자랐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꽃눈 저과도 안 씁니다. 거기다가 뭐도 안 하냐면요. 꽃눈을 따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과일이 여러 개가 열려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딸 과일 하나를 내놓고 나머지를 다 따버려요. 옛날에 그랬죠. 네. 이 두 가지 과정이 엄청나게 품과 노고를 더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과가 꽃이 피고 열린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사과나무가 또 한 번 선택을 해요. 내가 임신을 할 수, 얘들을 다 키울 수 있는 애냐, 없는 애냐. 그래서 한 달 이후에 자기가 알아서 두두둑 하고 다 떨어뜨려요. 그러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꽃눈 하나에 사과가 네 개가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 세 개가 남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때 뭐를 하는 거냐면 그 중에 가장 이쁘고 똘망똘망하고 모양이 나온 애만 냅두고 나머지 두세 개를 잘라버리면 간단하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한테 네가 키울 수 있냐는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뭐냐면 임신을 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꽃눈을 몇 개를 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유산을 해요. 사과도 자기 상태가 안 좋으면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수분 수정이니 봄에 그 기상, 외부 기상에 의해서 수분이 또 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 결정이 다 나는 건 언제냐면 앞으로 지금 4월 초잖아요. 5월쯤 중순. 5월 25일 전으로. 그때 가면 이미 얘가 지가 알아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두세 개 달린 거 따주는 것만으로도 과는 충분히 커져요. 거기다가 자 내가 지금 이 가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 밑에 가지가 보면은 사과 하나는 달 수 있어요. 하나를 더 달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고 해서 사과를 달면 얘는 밑으로 하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지를 하라고 그러면 100% 얘는 전지가 잘랐을 애예요. 방향이 겹쳐졌을 거니까. 근데 사과를 달고 내려지면 방향이 겹쳐지지 않았어요. 혹시 겹쳐지더라도 사과를 안다는 거지 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안 끊으면 이 안에 잎이 수십 개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 수십 개가 만들어진 잎이 무엇을 할 거냐면 영양분을 만들어서
다른 사과들을 키우는 역할을 할 건데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죠. 싹둑. 이 잎이 얘도 굵힐 거고 다른 사과도 굵힐 거고 할 일을 사람이 하지 마. 나는 과일만 따먹을 거야. 그게 되나요? 잎이 있고 뿌리가 넓고 영양분이 풍부해야지 다른 거예요. 자, 사과나무가 내가 여기다가 나는 400개를 달기 위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 그럼 네가 400개를 키울 수 있게끔 뭐냐면, 자, 저 임신했는데 순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쪼르륵 달려가서 순대 사줘야 되는 것처럼 얘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 뭐 먹고 싶어요? 그럴 때 나 어떤 파리행 먹고 싶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밤이라도 와서 갖다 먹여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애가 크잖아요. 자, 달 때까지 너 달았는데 그냥 난 내 임무 끝 안녕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때가 되고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냐면 이제 또 관리가 또 쭉 들어가서 나무가 부러지냐 아니면 그 저기 버티느냐만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충분히 부러지거나 찢어질 정도로 사과를 다는 일, 그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뭐 자, 전체적으로 토양 상태가 지금 멀칭을 하고 그 다른 데서 수피를 쓴 게 보다는 여기는 콩깍지를 바닥에다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다니 중입니다. 저기 콩깍지를 많이 넣었어요. 뭔 얘기냐면 저기 새로 나온 뿌리를 밟혀서 손상을 안 입는다지. 뿌리가 새로 나온 애들이 안 밟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약대들을 설치했어요. 나인들을. 뭐냐면 앞으로는 이 위에다가 가능하면 뭐 SSG 이런 것들을 안 쓰겠다는 뜻이에요. 기계가 새뿌리가 유근이 싹 나온 상태에서 SSG로 가지고 눌려요. 그럼 뭐가 되냐면 여지없이 손상을 입는 것이고, 물통도 저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저기 여러 개를 또 준비를 해놨어요. 예, 2000평에 과수나무를 하나도 안 말리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안 말리는데 다른 데처럼 땅에서 물이 나오지도 않아요. 경사가 져서 배수는 굉장히 잘 돼요. 이 조건에서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은 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들어가는 물이 무엇을 하냐면 산소나 미네랄을 안고 가는 거예요. 산소와 미네랄을 충분히 안고 지나가는 물을 계속 공급해 줌으로써 뭐냐면 얘는 엄청난 영양학적으로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뭐였냐면 작년에 수확된 양 곱하기 6. 이게 올해의 목표. 그게 올해 목표니까 그 목표를 예, 버틸 수 있을 어쨌든 것이. 달성을 현장 나무다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시자고요. 뭐 수피도 작년에 왔을 때보다 너무 좋아졌고요. 그 저기 목재 골로에 몇 번 치셨죠? 원액을 두 번 쳤다. 원액 두 번 쳤고. 네, 원액 두 번 쳤고. 네. 효소의 그 네. 두 번 쳤고요. 네, 네. 한 달 쳤어요? 네. 아, 네. 섞어서도 하고 따로 두 번 하고. 이들은 올해 좋겠다.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잘 먹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장치하는 건강해 보여요. 꽃눈이 건강해 보여요. 지금까지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요. 너무 이뻐요. 숲이 너무 좋죠? 그런데다가 지금 그 더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저렇게 살구나무도 심었어요. 살구나무를 좀 한번 이제 가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살구나무를 한번 보러 갈까요?